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링크 주소를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들으실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과 함께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오늘 주제는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또 공정 장비가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나타냈었는데, 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공정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늘도 또 다시 한번더큰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5%, 그리고 코스닥이 2.3%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도 1180원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전일까지 시장이 상당 부분 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자, 오늘 오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뭐 소주 한잔 하기보다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등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곱씹어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정폭도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전일 이제 하루에 마이너스 4%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이요.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저는 우리가 이제 차트로도 분석을 했지만,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자,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7월 1일 날 1.5%가 빠지는 하락이 나왔고,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보더라도, 자, 보십시오. 5월 28일 날 4%가 또 빠졌어요. 그 여기서 한번더 출렁 4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망설이 돌았을 때도 5.6% 빠졌어요. 심지어 그 전에 4월 10일 같은 경우에 3.7%, 그다음에 2.3%가 빠졌습니다. 이날은 더욱더 멘붕이겠죠. 왜냐면 이틀 연속 또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6월 15일 같은 경우에 7%가 빠졌어요. 저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시장은 항상 이런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월중한 번은 꼭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하면 좋습니다. 좋을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일부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고, 상방에 대해서도 일부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작은 박스권 움직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연기금과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도가 또 나타났거든요. 또다시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시장은 무작정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조정을 거치고 기간적인 조정이 붙는다고 봐야 돼요. 가격적인 조정은 제한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하루 만에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가 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지금 기간적인 부분, 곧장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면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개별주 양상은 이어갈 수 있고, 너무 놀라지 말자. 자, 주린이 분들 알아들으셨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주식을 하면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진핑 방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요.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자, 청와대는 19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손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에서 22일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은 오는 22일 회담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이 그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들 파워, 중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보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한테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것을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요즘은 그런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움직이는 부분이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상당부 수입하는 무역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일정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전에 이 시진핑 주석이 방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바닥을 꾸준하게 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연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화장품주들이겠죠. 그럼 그 화장품주들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일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바닥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LG생활건강이 화장품 관련주, 이제 대장주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조금은 변동성이 큰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인 양상인데요. 코리아나도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D생명공학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주가가 바뀌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화장품주들이 이제 빠른 호흡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빠른 호흡보다는 추세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방안 확정된다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SM이라든지 또는 엔터주들도 강세를 조금 나타내는 모습인데, 엔터주, 뭐 YG라든지 또는 SM 같은 종목군들이 콘서트 매출은 지금 없지만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고 조금씩 넘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스튜디오들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도 조금씩 카테고리가 이제 풀리면서 한류 자체가 좀 더 중국에 유입된다고 봤을 때 주가에 대한 경직성은 상당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판단할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가 바닥권역 자리거든요. 85,000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추세적 상승으로 바뀐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수도권 지역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만 좀 더 완화된다면 충분히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이 또 북한에 대한 얘기와 함께 엮어갈 수 있다. 그 경협주도 이제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2차전지 저평가 주식은 공정장비였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강하게 올려냈어요. 그러면서 LG화학이나 또는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이 죽지 않고 신고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었죠.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P&E 솔루션, 자, P&E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3,200억이었고, 자, P&T, 자, P&T가 3,90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CIS, 자, 4,700억이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인데, 하나가 NS라고 했습니다. NS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 1,300억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공개방송 할 때, 유튜브에서 공개방송을 제가 할 때, 소개해드릴 때, 시가총이 얼마였으면 700억이었어요. 7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총이 지금 1,300억까지 올라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M 플러스도 보세요. 자, 둘 다 조립공이 마찬가지 1300억입니다. 앞서 봤던 전국공정과 충방정공정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가총액 3500에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조립공정 아직까지 1000억대예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겠죠. 캐파를 증설했을 때 조립공정도 똑같이 패키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 움직였던 것은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양극재 필수 4대 요소였다면 후반기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장비, 원재료 관련 기업들, 이런 장비 기업들 또는 첨가제 기업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보세요. 캠트로스도 2차전지 첨가제 관련 기업이에요. 마찬가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 괜찮았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봐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는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공정장비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아직까지 빠져있는 공정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함께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에스텍 파마, SKD&D, KG 케미칼 세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네릭, 한마디로 전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기업이 이제 CMO, 우리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SD팜이나 또는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도 CMO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저는 주가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자, 우리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기업의 KG 에너캠이라는 자회사가 바로 니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니켈을 생산해서 유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니켈은 이 2차전지에서 우리가 리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니켈입니다. 우리가 100% 넘게 충전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저항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니켈이고, 그 니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급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 상에서 몇 번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분들은 7월 9일날 KG 케미칼을 13,400원 밴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7월 9일이면 이제 요런 자리거든요.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오르고 조정 보이고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했고 이미 5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을 타고 좀 더 강세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SKD&D인데요. SKD&D는 정말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 SKD&D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SKD&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풍력 발전과 해상 풍력에 대한 신규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풍력 발전이 또 그린 뉴딜과 또 엮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났다. 저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본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다리시던 이 메가 트렌드 교육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본방송이 진행이 되고, 본방송은 PC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다음 날부터 다시 보기 가능하신데, 다시 보기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주가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들,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매매 방법이 확률이 너무 높다, 그 확률을 따라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꼭 신청하셔서 강의료 아깝지 않는 강의를 뽑아낼 수 있는 종목도 꼭 받아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도 드리고 적정 주가
주가 받는 계산기,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 그리고 할인 쿠폰까지도 함께 드리거든요. 20만원짜리. 그걸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뭐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군들도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8월 달에도 전일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종목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 방에서 많이 터진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급등하고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다들 6월달이나 7월달에 언급됐던 종목군들이 또 8월달에 급등이 나오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대박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에도 130%도 터지고 160%도 터지거든요. 이런 복들을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스마트밴드를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달, 6월달 매매했던 내역들이고요. 이번에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와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 자,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공개방송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신 분들 녹화방송 참고하셔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